태국 방콕의 수코타이 탐마티라 대학교 캠퍼스에서 IYF 월드캠프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2022 태국 CLF 컨퍼런스. 태국 각 지역의 목회자 600여 명, 그리고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의 목회자들 200여 명까지 총 80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딱과 치앙라이, 라차부리, 페뿌리 4개 도시와 미얀마 국경에 근접하고 있는 산속에 거주 중인 산족교회에서도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2%에 불과한 태국. 심지어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의 수가 더욱 감소한 가운데 교회를 운영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정확한 죄사함을 알지 못했던 목회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에게 박옥수 목사는 매일 오전과 저녁 영원한 속죄를 주제로 성경 말씀을 가르쳤고 목회자들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죄사함의 복음을 깨달으며 기뻐했습니다. CLF 컨퍼런스 사이에는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라오스, 홍콩 등 인근 동남아 국가에서 온 목회자들이 박옥수 목사와 면담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박옥수 목사와 신앙과 목회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며 복음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해 나갔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Tadi kita berbicara tentang anugerah Tuhan karena karya Kristus Yesus. Kita sudah terima Kristus, sudah diselamatkan oleh Kristus, dan itu sudah sempurna, sudah selesai. Yesus sendiri katakan sudah selesai. Itu pemahaman yang saya terima tadi. Dan saya bersyukur bahwa apa yang membuat banyak orang ragu tentang keselamatannya, karena tidak mempercayai anugerah kesempurnaan karya Kristus, darah anak domba Allah yang telah menebusnya. Jadi belum merasa bahwa ia tidak lagi bahwa ia tidak berada di bawah kuasa Adam. Padahal sebenarnya sudah berada di dalam Kristus. 从这次大会所听到呢，我觉得呢，我更加坚定的相信呢，朴牧师所领受的预言这个真理啊，是非常的正确。 而且呢，我也能够得到这个预言，永远是预言的这个生命的滋润，使我更加的信仰更加活泼，更加有力量。那见朴牧师的时候啊，我觉得，他老人家呢是有一个很大的胸怀，很大的理想，去巴西啦，去南美洲啊，还有。 这个东南亚，还要去这个在韩国搞这个大会啊，还要去这个跟这个以色列的拉比长老啊，我觉得呢是神与牧师老牧师同在，我看到了神的灵在他身上，他很有智慧，也很亲切，真的是神的仆人，我感。 我很感谢有机会认识他，听他的教导，都是非常的安慰，也非常的喜乐。但愿我将来的人生呢，都能够
朝着这条路呢奔走，退而不休，为福音工作到底。이번 2박 3일간의 CLF 컨퍼런스가 태국 및 동남아 국가 목회자들에게 남긴 기쁨이 동남아 전체를 복음으로 바꿔나갈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